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바이런입니다. 오늘은 플레이룸이라는 데 왔어요. 여기서는 우리 딸이 오늘 생일이라서 와서 한번 놀고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대에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는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외벽에 양궁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액티비티를 즐기는 곳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 봅니다. 1층에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음료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은 무료입니다. 다만 한 번에 3가지 게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즐긴 후에는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 게임들은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캄보디아 언어로 되어 있는 게임이 없다 보니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외국인들이 게임을 즐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게임은 모노폴리였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게임 방법을 설명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각자 도생 정신으로 알아서 게임을 즐겨야 합니다. 입장료가 따로 있지 않고 무료로 즐기는 게임이 있어 아무래도 음식 비용이 꽤 나갈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양궁장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곳으로 양궁을 즐기러 온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한번 준비하고 싸봐야죠. 샌드위치 가격은 7불 50에서 9불 50 정도 합니다. 파스타는 7불 50, 스테이크는 24.90불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불 40, 하이네켄 생맥주는 2불 50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위스키와 와인을 판매합니다. 대부분 칵테일의 가격은 4불 50이었습니다. 각종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술을 마시면 일부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은 11분. 이것도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살 던지고 이거 하고 보드 게임 이런 거는 갔다가 무조건 할 수 있어. 공짜로. 공짜로. 이렇게 쉽게 먹으면 다 요거 이런 것도 다 공짜로 하는 거야. 사실 지금 게임을 하나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어. 다 채우면 5불, 프리 5불짜리 게임을 한다고? 이게 프로그램의 하나의 5불인 것 같아. 밸리드는 6월달까지고 6월 5일까지 쓸 수 있는 거네. 그래. 네? 6월 5일까지 이걸 다 찍으면 5불어치 할 수 있다. 됐다. 딸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러 친구들이 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케이크와 음료수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 삼매경입니다. 흙으로 당구 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의 감성에 맞게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명문 축구 클럽의 엠블럼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도끼를 던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하기 전 직원이 주의사항을 일러줍니다. 술을 마시고 던지다 사고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옆에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끼날이 무시무시하네요. 저 같은 아날로그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임기도 있더라고요. 1달러에 4개의 코인을 받고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3층도 있어 올라가 보았습니다. 올라가는 벽면에 LP판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았습니다. 위에는 맥주바와 야외 스카이바가 있습니다. 3층이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시원했습니다. 이곳에서 탁구공으로 컵에 넣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겠네요. 스카이바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이곳은 당구장입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한쪽 벽면은 영화 포스터로 꾸며놓았습니다. 이곳에서 맥주, 칵테일, 양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샐러드와 바이서 로마, 흰 밥에 소고기 볶음을 먹었습니다. 뭐라고? 맥주 마시면 못한다고. 파워버터 오케이. 이따 먹어? 오케이. Beer is later. Beer is later. 맥주를 먹으면은 플레이를 못하는구나. 양궁을. 양궁하고 도끼 던지는 도끼 던지는 거 위험해서. 저희도 점심을 먹고 게임을 즐길 생각입니다. 발축구 게임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와이프와 데이트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와이프가 간간이 골을 한 번씩 넣을 수 있도록 실수로 골을 먹어줘야 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는 와이프를 위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골대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골인! 오, 골인!
꿀 넣었으니 한 꿀 먹어줘야겠죠. 오! 이렇게 잘 들어가? 이게 못하는 거야. 끝! 나. 갑자기 와이프가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기울어져 있나봐. 어? 기울어져 있나봐. 반대로 가? 어? 반대로 가? 반대로 와서 하는데도 다시 꼴을 넣어버렸습니다. 똑같은데? 웃으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어느새 양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양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지? 까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하면? 캄보디아 직원이 화살을 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화살 쉐이를 당기는 것이라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옆에 여성분들도 다들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화살 쉐이를 당기면 된다고요? 화살촉과 붉은색 부분이 일직선이 되게 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받아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가장 맞추기 힘든 기둥에 적중했습니다. 아까보다는 표적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표적지 모서리를 아슬아슬하게 맞추는 묘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서 이번 한 발에 집중해 봅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맞은 데가 개판이네. 양궁을 마치고 꿀꿀한 마음으로 맥주를 한잔합니다. 짠! 땅콩 안주는 무료입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무료하게 지나가더라고요. 무료한 시간을 시원한 생맥주로 달래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궁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해봅니다. 아이들은 축구 포켓 당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 나이 때에는 친구들과 뭐래도 즐거운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친한 와이프와 새로운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 이거 내가 해줄게. 봐봐. 왜냐 나. 내가? 내가 검은색 부분 났어. 하얀색 나. 나 검은색 이렇게 놓지. 이게 검은색이 되는 거야.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이에 끼면은 내가 사이에 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여기다 놨지? 그냥 검은색 놓지. 여기 검은색이 되는 거야. 알았어? 오델로라는 게임은 원래 저희 딸하고 자주 하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와이프와 진지하게 게임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와이프와 둘이서 게임을 해보니 21년 전 처음 사귈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도 월드컵 커플이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게임을 해보면 옛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200점. 모든 게임을 진 와이프는 정말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500점. 500점. 들어온 거잖아. 이기는 거지. 내가 너무 잘할까봐 두렵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사람. 그래. 5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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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도 점점 이런 재미있는 게임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곳이지만 프놈펜에 살고 있는 중산층 캄보디아 젊은이들은 친구들과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012년 61불의 기본급을 받던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이 2023년 200불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4,580원에서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도 2배가량 늘었더라고요. 애들도 많이 낳고 젊은 인력이 많은 캄보디아는 앞으로 계속 발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이 시기를 과거에도 그랬듯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 4명이 게임을 즐기고 음료수 마시고 제 식사와 맥주 비용으로 대략 80불 정도 나왔습니다. 만일 무료 게임인 보드게임과 테이블 축구, 발축구 게임만 즐기면 음료와 식사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야구공 꼭 해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는 도끼 던지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궁과 도끼 던지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와이프와 사이가 좋아지고 싶고 연애 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한번 아이들과 오셔서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